에레미야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 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요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치아니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국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에루살렘에서 떠나에 에르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에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님의 손자요. 셀레미아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오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아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요하여 에레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아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요아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아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에레미아가 다시 시드기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아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송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에레미야 38장 마탄의 아들 스바대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이르되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 0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아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헌 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아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아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겁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아가 그대로 하에 그들이 줄로 에레미아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아가 시위대들의 머문이라 시드기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아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아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리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리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바 요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리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강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리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에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에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에루살렘이 함락됨에 파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에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도 부사라다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도 부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룰의누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방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아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에레미아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루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